오늘 이 시간은 저희 슈퍼주니어가 그동안 직접 멤버들에게 하지 못했던 얘기를 릴레이 토크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를 시작으로 모든 멤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제가 먼저 예성이 형에게 예성이 형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안 들리겠죠? 예성이 형, 예술적인 성대 예성이 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성, 예민한 성격이죠. 굉장히 성격이 예민하고 신경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잘 때도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누가 이렇게 잘 때 불만 켜도 리액션이 굉장히 강해요. 막 이러면서 일어나고 굉장히 예민한 성격의 그런 특이한 그런 성격인데 일단 예성이 형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첫인상을 말씀드리면 몇 년 전이죠? 한 4, 5년 전 같은데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왜냐면 멋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예성이 형의 옷을 되게 좀 패션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좀 옷을 많이 사 입어요. 많이 사 입는다기보다는 좀 많이 꾸며서 입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 너무 이런 액세서리나 이렇게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은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약간은 처음 봤는데 너무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첫인상은 솔직히 좀 제가 좋아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어요. 뭐? 네? 저거 보세요. 예민해요. 예성이 형 예민하고 일단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그 겉모습보다는 그 내면의 모습이 되게 좀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던 게 물론 다른 형들도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주고 많이 챙겨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예성이 형한테도 한번 말했었는데 예성이 형이 말을 해주면 다른 형들이 말해주는 건 그냥 형들이 조언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예성이 형이 말해주는 건 제가 가끔씩 좀 아빠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좀 동생들을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잘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면서 아 정말 좋은 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술적인 성대 슈퍼주니어에서 없어서는 안 된 그런 보컬이죠. 예성이 형이 없으면은 정말로 분명히 다른 멤버들도 노래 잘하는 멤버들도 있겠지만 아, 이 노래는 예성이 형 없었으면 어떻게 불렀을까 하는 노래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그만큼 이런 노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녹음할 때도 그렇고 항상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까지 있어요. 그만큼 이런 노래에 대한 그런 열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멤버들한테 많이 지적도 해주고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정말로 무대에서 노래할 때만큼은 다른 어느 가수들보다 저는 정말로 되게 멋있어요. 멋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슈퍼주니어의 노래 이렇게 보컬을 이끌어가는 그런 예성이 형의 모습을 좀 기대해보고 싶어요. 노래하는 예성이 형 너무 멋있고 기대가 됩니다. 네. 하지만 춤 연습은 좀 해야겠죠. 노래 이 비중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노래는 이렇게 잘하는데 춤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저희 댄스 가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 이따가 예성이 형이 읽겠죠? 뭐라고 썼는지 조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예성이 형 사랑해요. 자, 예성이 형, 제 카드를 받아주세요. 예성. 솔직히 걱정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혁이는 저에게 아주 간절한 부탁을 했어요. 바로 춤 연습 유망.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춤 연습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꾀부리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제가 오랜 트레이닝 기간 동안 너무 저만의 스타일이 제 몸에 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동동 신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선 은혁이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안 들은 게 다행이에요. 차라리 만약 들었으면 그 왠지 모를 악한 감정 신동에게 옮겨왔을지도 몰라요. 저만 나쁜 얘기만 했겠어요, 그죠? 자, 저는 신동이를 우선은 굉장히 유쾌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신동이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저희 슈퍼주니어에 합류하게 됐었어요. 예. 슈퍼주니어가 데뷔하기 1년 전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멤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슈퍼주니어란 그룹 자체에 인원이 있었고, 신동이는 나중에 합류했기 때문에 솔직히 멤버들과 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도 혼자 터득을 했었어야 됐고 많이 힘들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때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한 거를 지금도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만큼이나 신동이가 열심히 따라와줬기 때문에 슈퍼주니어로서 슈퍼주니어의 신동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주니어라는 그룹이 멤버가 많기 때문에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각자 개개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동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래를 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대에서 신동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예를 들자면 저보다도 더 짧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장 열정적인 친구예요. 네. 가장 무대 뒤에서 춤을 춘 한이 있더라도 그 춤에 있어서는 가장 열정적이고 멋있게 치는 친구예요. 다른 분들은 신동이의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뭐야 이렇게 덩치 큰 친구가 무대에서 춤추고 있네 이렇게 약간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마저도 정말 열정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무대 위에 신동이가 없다면 슈퍼주니어의 강렬한 퍼포먼스도 100%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만큼 신동이의 존재는 슈퍼주니어 안에서도 그리고 무대 위에서도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고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멤버고 제 동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바톤을 신동이에게 넘길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신동이에게 제가 전하는 얘기 하면서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 항상 이렇게 열심히 모습 그리고 항상 멤버들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모습 항상 고맙고 나는 이렇게 같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더라도 너 혼자 있을 때는 아니면 다른 누군가 함께 있을 때도 항상 그런 밝은 모습을 항상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가끔 네가 이렇게 밝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난 혹시 너에게 무슨 힘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만큼 넌 항상 밝았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웃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신동이 화이팅. 자, 이건 제 거였고요. 제가 신동이 위해서 준비한 자자 신동이에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버리는데? 자, 예성이 형이 저에게 쓴 신똥똥 구리리루. 뭐니 이게? 유쾌한 동생 똥똥 절약하는 법을 배우자. 조금만 단식하자. 절약하는,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절약하라는 건가? 아니면 절약도 하고 밥도 조금 먹으라는 얘기인가? 뭐 아무튼
절약은 솔직히 예성이 형이 다 안 하죠. 예성이 형, 아우. 뭐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예성이 형한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절약. 뭐 예성이 형 얘기하고 있는데 뭘 들려, 들리긴. 들어 계속. 아무튼 제가 인터넷 쇼핑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충동 구매가 좀 심한데 기계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기계 같은 걸 많이 사고 또 이런 사실 그냥 옷집에 가면은 저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해서 인터넷으로 사는 편인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안 보고 사면은 나중에 손해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기쁨은 맞는 옷을 찾는 게 기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쁨. 그리고 또 알록달록하고 막 아기자기한 거를 직접 가서 고르긴 좀 뭐랄까 쑥스럽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을 멤버들이 많이 보니까 멤버들이 절약하라는 것 같고 뭐 단식하자 이거는 말도 안 되니 내가 단식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저 뽀뽀뽀는 누가 진행해요? 안 돼, 안 돼. 제가 성민이 얘기를 할 차례, 성민이 얘기를. 성, 어, 그래, 너야, 너. 성민이 얘기를 할 차례. 일단 성민이 얘기를 시작하자면, 처음에 멤버들을 만났을 때, 저 말고 이제, 처음에는 12명이었으니까, 11명의 멤버를 봤을 때,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했던 멤버가 성민이었어요. 그래서 성민이한테도 직접 얘기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민이는 유일하게 슈퍼주니어 중에서 저랑 동갑이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요. 취미생활이나 뭐 가지고 싶은 거 신기하게 좋아하는 이상형 스타일까지도 되게 비슷한데 이제 성민이랑 같이 오토바이로 라이딩도 즐기고 그리고 같이 뭐 먹으러도 가고 어디 놀러 가고 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서 사진 찍으러 가고 이런 걸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친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서로 존댓말을 쓰다가 한 달 만이었나 이제 말을 놓자고 해가지고 말을 놓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둘도 없는 친구죠. 아무래도 멤버 중에서는 같은 나이가 딱 둘이니까 되게 친구죠. 친구 성민 친구 참 착한 친구예요. 그리고 성민이한테 되게 고마운 건 성민이가 고민을 그렇게 저한테 털어놔요. 그러면 저는 그걸 상담해준다고 해주는데 뭐 잘해주진 못하지만 그걸 저한테만 털어놓는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너무나 고맙고 또 모르죠. 뒤로는 딴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지 뭐 아무튼 저는 저한테만 얘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민이가 또 되게 마음이 여려요. 그래가지고 그 팬들의 팬레터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오늘은 성민 오빠 어땠어요? 하면 신동아 내가 정말 이랬어? 라고 막 직접 물어보고 참 여린 친구 하지만 또 무대에서는 되게 강한 친구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하는 친구 가끔 쓸데없는 데서 연습하는 그런 게 좀 화나긴 하지만 막 시끄럽고 이럴 때 있어요 가끔 근데 하지만 뭐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하는 친구니까 그리고 또 성민이의 부러운 점 하나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간드러지는 미성 너무나 갖고 싶은 목소리인데 너무나 부럽고 뭐 그냥 친구예요. 그래서 우정이 되게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영원히 슈퍼주니어 안에서의 유일한 동갑으로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민이에게 적은 쪽지를 제가 전달할 차례죠. 제가 고이고이 그림까지 그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만든 앞표지까지도 낙서를 하면서 만들었답니다. 자, 성민이에게 어떻게 주느냐. 어떻게 줄까요? 저는 장풍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신동아, 장풍이 좀 약하다. 신동이가 몸짓만 컸지 조금 여립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아, 신동이가 무슨 말을 했을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민, 놀라지 말 것. 동그리 동동. 야,
카드도 일단 되게 예쁘게 꾸며주고 친구, 우정, 친구야 우정 변치 말자 사랑한다. 되게 짧은 글인데 되게 감동스럽네요. 신동이 뭐 그런 얘기 했겠죠. 취미도 같고 마음도 잘 맞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그리고 사진 찍고 다니는 거 그런 얘기 했겠죠 뭐. 신동이 마음은 다 알 것 같아요. 되게 평소에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고민 상담도 되게 많이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할 것도 신동이한테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편안한 친구예요.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줬겠죠 뭐. 난 신동이 믿으니까. 우리 특이 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옆에 없어도 항상 의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근데 좀 단점은 그 동생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딱 와가지고 너네 내 욕하고 있었지 뭐 이런 거. 이특 씨뿐만 아니라 강인 씨도 그렇고 막 뭐 잘못한 게 많나 봐요. 그만큼 또 동생들이 아끼고 막 장난식으로 그때그때 막 아 뭐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장난치긴 하는데 뭐 되게 언제나 의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 제가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본인은 알지 모르겠어요. 되게 제가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어디 방송을 가거나 혼자 뭐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을 때도 이특 씨가 우리 멤버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좀 못할 것 같아요. 네, 좀 의지가 많이 되고 마음속에 항상 우리 멤버들 다 그럴 거예요. 의지가 많이 되는 사람. 강인 씨보다 어떻게 보면 힘이 더 강한 그런 사람. 강인 형은 이렇게 겉으로 힘이 강하잖아요. 네, 특이 형은 내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좀 뭔가 감싸주고 싶은 특이 형의 리더라서 좀 강해 보이려고 하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차라리 멤버들한테 하고 같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13명이라고 해서 막 13명을 다 이끌어 가려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그만하고 같이 뭐 고민거리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솔직히 제가 말은 많이 안 하고 그러는데 예 신동이하고 상담 많이 하고 특영하고는 상담을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상담 많이 하고 싶고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그렇다고 안 친한 건 아니에요. 안 친한 건 아닌데 상담을 좀 하고 싶어요. 많이 의지되는 사람 특영. 특영한테 제가 카드에다가 비슷한 말을 썼어요.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이제 줘야겠죠? 히트 내용물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죠. 지금 어떻게 드릴까요? 특영에게 마술로 이렇게 보내서 특영도 이렇게 마술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살짝 접어서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잘 갔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왔는데 늘 하나뿐인 슈퍼주니어 반장님 특이용아 정말 말은 못하지만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이런 편지가 왔는데 역시 제가 아끼는 성민이의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자, 저는 우리 팀 막내 려욱이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규현이, 기범이, 려욱이랑 같이 셋이 어떻게 막내 라인 이렇게
팀에서 막내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위로 형들이 1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들의 심부름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동생으로서 힘든 점도 굉장히 많은데 고민 같은 것도 얘기를 잘 많이 못해서 초반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밝아졌어요. 려욱이가 처음에는 고민 있고 힘들고 그런 말도 잘 못하고 혼자서 막 시름시름 앓다가 그랬는데, 작년에 같이 방을 쓰게 됐어요. 룸메이트였었는데 침대에 이렇게 둘이 누워있으면은, 형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 요새 좀 그래요 라고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가까워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숙소를 이사를 해서 11층, 12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잠을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는 그런 굉장히 피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려욱이가 스케줄 끝나자마자 짐 던져놓고 막 뛰어 올라와요. 너 또 왜 왔어? 이러면은, 아, 형 보고 싶어서 왔지. 형 보고 싶어서 왔지. 이러면서 애교도 부리고, 형 근데 있잖아, 나는 요새 이게 불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말도 놓고 그러면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밝아진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 제가 동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친동생 같아서 너무 예쁘고, 그걸 한 가지 더 예쁜 거는 밥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이거 DVD 나오면 한번 봐. 그래서 밥도 굉장히 잘하고,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려욱이가 너무 밥을 잘하니까 저희 숙소에 이모님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려욱이 어머님이 보시고 굉장히 많이 속상해 하셨대요. 그러니까 려욱이가 가수하러 같이 밥하러 간 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거 좀 오해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려욱이가 형들한테 너무 잘하고 멤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잘 챙겨줘서 그런 얘기 한 거니까 우리 부모님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형들이 려욱이 너무 잘 챙기고 사랑스러워하고, 려욱이도 그만큼 형들을 잘 따르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뭐 많이 지켜봐주시는 분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문득 떠오른 건데, 데뷔 전에 려욱이가 좀 슈퍼주니어 합류를 늦게 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되기 전날에 이만큼 편지를 갖고 오더니, 이거는 정수형 거, 이건 영훈이 형, 이건 영훈이 형 거, 조용히 해! 영훈이 형 거 이러면서 편지를 이만큼 써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 이거 제 앞에서 보지 말고요, 집에 가서 꼭 봐야 돼요 이러면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편지를 봤는데, 형들과 함께 보내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문득 떠오르네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너무 여리고 너무 착한 려욱이에게 제가 이 작은 카드를, 제가 사랑하는 막내 려욱에게 마음을 담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쇼. 안녕하십니까, 려욱입니다. 이거 뭐야? 아까 티게 형이 쓴 것 같은데 저의 마음에 고스란히 도착이 됐네요. 려욱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형은 널 위해서라면 뭐든 양보할 수 있다. 키키. 이렇게 왔네요. 와. 뭐든지 양보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우선 저는 정말로 특이 형을 정말 친형 이상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믿고 의지하는 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뭐 좀 밥 좀 많이 사줬으면 좋겠고, 네. 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형 건강하고, 우선 형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줬으니까 저는 저희 팀의 막내 규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자, 규현아. 우선 규현이가 마지막에 합류한 멤버인데, 저희 싱글 때 갑자기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내였거든요. 저랑 기범이가 막내였는데 기현이가 갑자기 투입이 돼서 저는 막내의 자리를 네, 이렇게 주게 되는데 우선 규현이가 되게 남자답고 생각도 되게 깊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 어쩔 땐 되게 형 같기도 하고 또 동생 같기도 하고 또 친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고 또 규현이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전에 규현이랑 조금 이렇게 싸운 건 아닌데 좀 말다툼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교통사고 났기 때문에 조금 좀 되게 뭐랄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좀 병원도 자주 못 가고 뭐 그래가지고 규현이가 왜 얘는 안 오지? 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좀 나중에는 자주 갔지만 처음에는 조금 서먹서먹해가지고 빨리 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같이 노래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보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목소리도 좋고 그 다음에 꿈도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슈퍼주니어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규현아 사랑하고 특이 형을 믿는 만큼 너도 믿으니까 우리 잘 하자. 사랑해. 최고 잘생긴 모델 간지 규현아. 좀 거창하죠? 네, 이걸 내 마음을 좀 큰 마음인데 여기 안에 담기에는 좀 작은 종인데 그래도 잘 받았으면 좋겠어. 야! 받아! 려욱이가 카드를 써준 것 같은데 되게 허술하네요. 농담이고 참 초반에 제가 려욱이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최고 친구고 정말 앞으로도 영원한 친구이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연습생 때부터 동해 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동해 형 연습실 와서 연습할 때도 괜히 그 방 들어가서 막 같이 노래 부르고 막 노래 듣는 거 같이 듣고 이렇게 자주 놀았었는데 정말 그때부터 좋아했던 형이었는데 슈퍼주니어의 안으로 멤버로 13번째 멤버로 들어오게 되면서 정말 되게 많은 얘기 했어요. 동해 형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다시 되게 그때 정말 많이 친해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해 형 막 성격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아가게 됐는데 좀 애예요. 되게 애라고 하긴 좀 뭐라고 뭐하고 되게 순진하고 진짜 때묻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좀 순진하고 순박한 그런 청년인데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동해 형은 저한테 너무도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주 순진한 그런 멋진 형이라고 생각하고요. 슈퍼주니어 멤버가 됐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동영을 만나게 됐다는 것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병원에 있을 때도 제일 많이 찾아와준 멤버 중에 하나가 또 동영이에요. 전화도 굉장히 많이 해줬고요. 화장실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다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카드를 제가 하나 썼어요. 이렇게 네 카드를 하나 썼는데 정말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작은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나마 빼곡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정독해서 제 마음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희 씨한테 이제 줄까요? 동희 형! 좀 멀리 좀 던져주시지. Dear 동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동희 형. 형이랑 알게 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나 지났네. SM에 들어와서 정말 수많은 것을 얻었지만 형을 만난 게 최고의 행운이었던 것 같아. 앞으로도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이건 아닌가?
아무튼 전화해 형. 어제 제가 새벽에 4시쯤에 영상통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규현 씨가. 네, 아무튼 우리 막내 규현이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항상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이제 다음 제가 강인 씨에게, 저희 강인이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지켜주고 동생들을 돌봐주는 강긴이 형. 어디다 던져놔도 잡초 같은 우리 강긴이 형. 샤릉해. 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강긴이 형을 처음 만난 건 기억은 솔직히 안 나요. 솔직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강긴이 형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강긴이 형은 되게 겉으로는 다 무섭다, 강인하다, 막 그럴 것 같다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여린 사람이야. 진짜 눈물도 진짜 많고, 진짜 무슨 말해도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뭐 형 이거 좀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응 알았어 이게 아니라 깊게 생각을 해요. 앞에서는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동생들한테 그리고 멤버들한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슈퍼주니어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나가서도 슈퍼주니어 하나 알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과 너무나 많은 저에게 힘을 줬죠. 그리고 형이 항상 너희들 이끌어줄게. 내가 먼저 앞장서서 다른 형들과 같이 손을 잡고 앞장서서 나갈 테니까 동생들은 형들이 이끌어줄 테니까 그것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 말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뭐 과연 빈말이었건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런 말을 저에게 해준다는 게 너무나 고마웠고 너무 든든했어요. 진짜 항상 뭐 사람이 언제나 좋을 수만 없듯이 되게 슬럼프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항상 왜 그래 하면서 챙겨주고 밥이나 먹자 하면서 데려가서 밥 사주고 먼저 얘기 꺼내주고. 또 강인이랑도 많이 싸운 적도 되게 많아요. 뭐 연습할 때도 저 같은 성격은 또 담아두기도 하지만 많이 좀 바로바로 이렇게 풀지 않으면 되게 답답해하는 스타일이라서 막 형 이거 잘못되지 않았어? 이렇게 해주면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싸우곤 했는데 저도 마음이 좀 제 일부러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여린이라 항상 미안해하고 하고도 되게 후회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먼저 이렇게 딱 일단 화가 나니까 일단은 살짝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걸 좀만 더 참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거기에서는 아직도 많이 어리구나 많이 생각을 더 하고 많이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강인이 형 항상 건강하고 지금처럼 아껴주고 저희도 동생들도 형 많이 사랑하고 따라갈 테니까 형도 많이 이렇게 힘을 내서 동생들을 이끌어주길 바라. 강인이 형 받아. 야 이거 마법이 참. 동해는 글씨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동해가 원래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친구한테도 그렇고 형들한테도 그렇고 동생한테도 그렇고 표현이 좀 서툴어서 가끔 이렇게 말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동해가 직접 이렇게 글 쓴 거 보니까 얘가 이거 몇 자 되지 않는 걸 적으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슈퍼주니어 팀 내에서는 기범이가 막내예요. 규현이, 려욱이랑 기범이 같이 함께 막내인데 형된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 기범이가 형들한테 막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막 심지어 졸리 오면 잠이 오면 졸립다고 막 투정도 부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가끔 좀 미안할 때가 있죠. 형보다도 기범이가 더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무튼 예전에 슈퍼주니어가 있기 전에 기범이는 연기자 김기범으로 활동을 했으며 그때는 힘들어도 의지할 곳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들고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멤버들이 있고 하니까 많이 의지하고 그 의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털어놓고 나가서는 김기범이겠지만 팀 내에서는 막내 기범이로서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쓰냐면 바보라고 크게 적은 다음에 가끔은 네 나이 그들처럼 편해지길 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부터 기범이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기범이 나이에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적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야, 이렇게 들고 있으면 기범이 손에 전달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제 바보라고 썼네요. 아, 가끔은 네 나이 그들처럼 편해지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영훈이 형이, 강인이 형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못 들었어요. 근데 뭐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대충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가 제 나이에 비해 굉장히 뭐 잘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그런 말을 쓴 것 같은데 제가 워낙 말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비춰진 모양인데 실제로는 저도 예 뭐 그렇게 뭐 어른스럽거나 그렇지도 않고 예. 제 나이 때 친구들과 같은 연령대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온이 형에 대해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솔직히 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시온이 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시온이 형을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굉장히 편한 존재였어요, 시온이 형은 저한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분석하거나 관찰해볼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굉장히 순진하고 착한 것 같아요, 시온이 형은. 들리나? 저기 있구나. 굉장히 착하고 또 바르게 사는 그런 청년인 것 같고 죄를 못 지어요, 시원이 형은. 굉장히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저랑은 또 코드가 잘 맞진 않아요. 자라오는 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코드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친해진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팀에서 거의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예, 그런데 꼭 시원이가 와서 이렇게 다른 멤버들에 비해 먼저 말도 걸어주고 꼭 나랑 같이 놀려고 하고 야, 언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고맙고 예. 나한테 내가 굉장히 외로워 보이니까 그랬을 거라고 믿고 있고 천사죠 뭐 시원이 형은 예. 제가 이거 시원이 형한테 쓴 편지인데 길게는 안 썼어요 그냥 정말 제가 절실하게 바라는 글을 썼으니까 뭐 짧다고 실망하지 말고 기분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우리 기범이가 저한테 써준 편지인데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딱 세 글자 썼네 우리 기범이. 행복해. 글쎄요,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최대한 거기에 맞게 더 좋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그 얘기를 제가 전에 기범이한테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말을 썼나? 네, 아무튼 이번에 참 기범이한테 감동이 많네요. 네. 제가 우리 희철이 형과 알게 된 지는 이제 횟수로 이제 거의 6년이 다 돼 가는데 벌써 6년이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희철이 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좀 독특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가까이 가기 힘들고 뭐 그런 형은 절대 아니니까. 네. 아, 희철이 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니 참 대략 난감하네요. 뭐라고 해야 될지. 우선 형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독특은 하지만 형이 정말 속은 너무 여려요, 형이요. 어? 속이 굉장히 여려요. 그리고 굉장히 형의 창의력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김희철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형 말고 슈퍼주니어의 멤버 김희철로 봤을 때 정말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존재이며. 뭐라고? 중요한 존재요. 네. 굉장히 창의력이 있고 하지만 조금 고집이 세요, 형이요. 뭐?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위트도 있고 형이 한 가지 형이 참 좋은 게요. 형이랑 친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물론 그게 만났을 때 형 왔어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좀 더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형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한다고 느끼면 정말 서슴없이 모든 것을 퍼줄 수 있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고 가끔씩은 동생 같아요. 아유, 우리 귀염둥이. 네, 맞죠? 아, 네, 형은 정말 좋아요.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정말 연예인이 천직인 것 같아서 같이 일할 때도 너무 좋고. 그리고 희철이 형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 왜 안 나오나 했다. 희철이 형이 빨리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희철이 형한테 쓴 카드를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아까 기범이가 저한테 직접 줬기 때문에 저도 우리 희철이 형한테 직접 주겠습니다. 나 주는 거야? 근데 이거 보고 형이 좀 웃을 것 같아. 진짜 알았어. 안 웃을 거야, 형? 나 알았어. 되게 진지하게 썼어, 진짜. 알았어. 또 교회 나가라고 썼지? 아니야, 그만 하셨어. 주님 안에서 행복을 이런 거 쓴 거 아니야? 여봐, 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야! 내 이럴 줄. 항상 건강하고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도할게. 도둑고양이 시원체. 이럴 줄 알았다. 아니, 우리 시원이는요 정말 항상 무언가를 평가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특유의 젠틀한 웃음으로. 근데 형 확실히 제가 봐도요
형, 제가 봐도요 모든 걸 평가하고 맨날 아 제가 종교 갔다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 너무 심하잖아요. 저보고 맨날 주님 믿으래요. 주님 믿으래요. 그래서 제가 아 나는 물론 종교가 다 종교에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무교인데 왜 자꾸 믿으라고 그러니까 또 애도 또 좋은 소리로 하는데 너무 그걸 많이 하니까 거짓말 안 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공부해라 이 소리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니까요. 저는 이제 한경이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경이는 정말 멋있는 친구예요. 진짜 무대적인 무대 장악력부터 시작해서 그 뭐 눈빛 의상 그런 게 다 소화도 잘하고 그래서 딱 카리스마적인 눈빛으로 꿈꾸던 삶들이 하나 둘씩 더 나빠요 더 어 그 다음에 또 들리냐? 안 들리는 건데 이거 그럼 제가 또 바로 그 뒤에서 콤비로 변하지 않네 쳐주잖아요 환상의 콤비 저희 또 동갑이잖아요 굉장히 친구인데 우리 한경이 같은 경우는요 물론 말을 약간 더디게는 하지만 애가 센스가 있어요. 한국말을 정말 센스가 있어서 개그 프로그램, 뭐 코미디 프로그램 또 저희가 하는 농담 이런 걸 굉장히 잘 알아듣고 지금도 물론 한국말을 잘하고 센스가 있는데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애가 워낙 능력이 많은 친구인데 아무래도 좀 활동하는데 여건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나갈 수 있는 데서 또 무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노래 부르는 타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한경의 눈빛이라든가 이런 카리스마 그리고 그보다 일단 더욱더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가사 표현력 유만 봐도 그렇게 쳐보지 마 너와의 캠은 아직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거기 유에서도 제가 또 바로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 얘기했어 다루점을 봐 이렇게 제가 바로 저희들은 정말 환상의 콤비 같아요. 진짜 뭐 나라 이런 거 없이 정말 눈으로 얘기하고 막 사실 숙소에 같이 야 너랑 나랑 5년 살았냐? 5년 넘게 살았는데도 숙소에 있으면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숙소에서도 서로 누가 뭘 시켜 먹는지도 몰라. 한경이 방에 있으면은 저 막 밥 먹고 있으면은 나와가지고 저 혼자 먹고 있잖아요. 시켜서 그럼 야 너 진짜 나빴어. 너 나 안에 있었어. 너 나빴고 나 자꾸 그럼 내 마음이 아프잖아. 한경이는 또 너무 애가 착한 게 모든 사물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존칭을 써줘.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의자 야 의자 없냐? 야 뭐 없냐 뭐 식당 없냐 야 밥 없냐 그런데 한경이는 항상 이름을 야 의자가 없냐 야 마음이 어디서 야 나는 마음이가 너무 안 좋아 야 의자 얘 어디서 난 정말 시끄러워 다른 거 얘기해 아니 나 솔직히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왜 한경이랑 짝을 주셨는지 제가 여기 한경이한테 또 자장하게 또 얘기를 썼거든요 여기 우리 한경이가 여기 딱 귀엽게 썼으니까 우리 한경이는 뭐 자 여기다 줄 테니까 한경이 가져가고 제가 예상해 볼게요 한경이 주시면서 분명히 아 얘 또 진짜 얘 완전 돌았어 막 자꾸 그냥 던져 야 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이럴걸요? 저는 한경이한테 주겠습니다 자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라. 저 희철이는 진짜 항상 너무 고마웠고요. 그래도 저도 스케줄 없을 때 그리고 또 방송 못 나갈 때 또 희철이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한국어는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발음이고요. 나중에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은혁이는 솔직히 너무 착하니까요. 내가 착해 동생인데 저 걱정하는데 좀 건강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춤도 잘 추고요. 그리고 또 끝나면 많이 먹지만 네, 좀 너무 많아요. 네. 많이 먹어요.
많이 먹었지만 근데 좀 몸이 좀 말아요. 그래서 좀 건강이 좀 챙겨야 돼. 그 세상이 건강 잘 중요하니까. 네, 면역이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더 잘 하세요. 파이팅. 면역아, 이쪽으로 와. 응? 이쪽으로 와. 착한 동생. 계속 준비하는 거 아니죠? 궁금했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서. 울지 마. 왜 그래? 형. 왜? 형 있었어요? 잘했을 때. 와. 감동적이야. 건강 잘 챙겨. 형은 은혁이를 영원히 사랑한다. 감동받았지. 네.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의 사랑해 릴레이 토크였습니다. 릴레이 토크를 통해서 저희 멤버들 간에 서로 알지 못했던 점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저희가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이걸 보시고 다시 한번 멤버들에 대해서 또 슈퍼주니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 슈퍼주니어는 앞으로 우리 한경이 형이 마지막에 영원히 사랑한다고 한 것처럼 함께 더욱더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슈퍼주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원히